경쾌한 음악 소리가 잔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잔치 문화. 잔치라는 것의 시작은 제천의식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하늘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의식이었어요. 모든 좋은 음식을 올리고 즐거움을 나누는 거죠. 함께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데서 시작한 것이 잔치라고 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잔치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충청북도 영동의 모리마을. 밤새 눈이 내린 마을에 특별한 잔치가 시작된다는데요.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을 잔치. 잔치에서 떡은 빼놓을 수가 없죠. 잔치에서는 떡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밥을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국물을 가지고 떡을 간단히 해서 내놓는데, 먹어도 배가 부르면서도 갖가지 맛이 있으니까 떡은 잔치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되겠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죽이래야, 가죽이래야. 가죽 나무라고 했는데 향이 좋아요. 오래 말경이 섞어가지고 약간 쪄서 말려요. 오래도 먹으려면은 살짝 삶아가지고 이렇게 부침개를 구워서 먹고, 줄기는 질겨서 못 먹어. 이게 간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우린 언제부터 잔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음식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들 함께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잔치 음식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잔치 음식. 당면, 당근, 부추, 고기, 또 마늘도 좀 넣고. 우리 경로당에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많이 모일 때 여럿이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1900년대 이후 우리의 잔치 음식에 빠짐없이 이 잡채가 등장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빚었던 만두. 빚는 손길에 마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만두국은 겨울에 많이 해먹어요. 김치 있고 당면 넣고 두부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 겨울에 많이 해먹어요. 정성으로 빚은 만두는 겨울 음식으로도 제격입니다. 손맛이 가득한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국수라는 거는 맛있는 음식이면서 나눔을 하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면발이 길고 아주 순수하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길한 일만 오래도록 지속을 해라, 이런 뜻으로 서로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기원하며 다 함께 먹는 잔치 음식은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음식을 나누는 잔치 문화, 선조들의 어떤 깊은 뜻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여러 가지 맛있는 거를 나눠 먹는다, 나눔의 그런 의미가 또 이 잔치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즐거웠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즐거워지고 나라가 즐거워지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잔치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삶의 희로애락을 풀어내고 음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한식. 오랜 동안 그 정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